대구시가 일생활 균형 가족 친화 기업 모범 사례 또는 코로나 19 극복 사례를 공모합니다. 공모 부문은 기업 기관 부문과 근로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업 기관 가운데 최우수 한 개사, 우수 한 개사를 근로자 부문에서 최우수 2명, 우수 4명, 장려 6명을 선정해 시상합니다.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사례 공모 신청서를 대구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